은띠가 그 며칠 전부터 막 콧물이 나오고 막 재채기 하고 막 도날드 덕처럼 막 이렇게 와르르르 이렇게 막 하시시시시 하고 막 이랬어. 그러니까 이제 저기 좀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. 감기인지 뭔지 보려고 이제 이제 갔더니 이제 감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감기약을 좀 먹여보자. 항생제랑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넌 가루약을 줬어요. 그러면 가루약을 이제 그냥 털어 먹이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혹시나 이제 저기 뭐야. 먹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딱 뒤로 주사기를 딱 줘요. 물을 팠는데 물을 한이 정도? 한요 정도 한 1ml? 1ml 정도 이렇게 딱 물을 딱 빨아당긴 다음에 이 가루약에 이게 찜 넣어요.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섞어주면은 여기 이제 좀 약간 방수가 되거든요. 이 봉지가 방수가 돼요. 이 가루약 물약이 되면은 여기 이거 쭉 빨아당겨요. 쭉 빨아당기면은 이걸로 딱 깔끔하게 되면 이게 딱 놔두고 이거를 이제 한 1ml 정도 요래 해가지고 이걸 딱 먹이는 거예요. 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써가지고 힘드니까 적당히 적당히 해가지고 웬일이었어요. 애들이 다 갈라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. 아유, 얘들아 맛있는 게 아니야. 웬디야 아침 저녁으로 먹여야 된다 해서 오늘도 저녁에 먹여야 돼요. 아유 저렇게 여기에 딱 이렇게 입을 살짝 벌려. 입을 살짝 벌려가지고 싫어하긴 해요. 왜냐면 이게 써요 써. 써가지고 이제 다리 살짝 끼놓고 강아지 노래 살짝만 하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딱 그래가지고 살짝 눌러. 딱 삼켜요. 여기 삼키고 여기 살짝 눌려. 삼키고 아이고 써 아이고 써 미안 아이고 이게 나네 이러면은 이제 안녕하세요. 내가 짝 재미 잘 먹이고 이제 나중에 콧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비교도 봐야 되겠다. 우유치약 받아왔거든요. 우유치약 다 먹어. 다음에는 이제 감기약도 먹어. 아니면 다시 가야 돼.